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국힘 측과의 개인적인 재판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힘에선 이런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한마디로 제가 국힘 당 측에 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형사재판에선 이명박 씨 건을 제외한 곽상도 국힘당 관련해 대법원 최종 무죄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기사로도 보시다시피 작년에 나온 형사소송에선 국힘 측과 관련해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기서 민사를 걸어왔고 제가 800만 원을 줘라 남부지법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에 저도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고요. 국힘 측에선 제2의 황의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 부디 그 잣대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 여당 정치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관련해서 소식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선 여러 문제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한둘이 아니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뿐만 아니라 행정망 장애, 김건희 씨의 고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10명 중 6, 7명 정도의 생각이고요. 갑자기 부산 국제시장에 대기업 총수들을 데려갑니다. 대기업 총수들을 데려가더니 이렇게 떡볶이 먹방을 찍는데요. 도대체 저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더니 이런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며 열심히 언플을 하고 있는데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기업 총수들 일할 시간 뺏는 건 뭐냐? 박정희 흉내 내고 다니냐? 도대체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김건희 씨의 부정청탁법 위반 혐의,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해라.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그렇게 탈탈 털어대온 검찰이 왜 김건희 씨에 대해선 못본 척하고 있냐 이거고요. 지금 한동훈 장관도 국힘 신고식을 치른 해 만에 할게 아니라 김건희 씨 명품 의혹에 대해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건 사사건건 정치에 깐족되던 한동훈 장관이 정작 김건희 씨 논란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망언을 쏟아냈다가 보시다시피 한 기사의 채팅이 3,000개 넘게 달릴 정도로 분노를 키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잘 알지 못한다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정치 저가녀층들도 관심을 갖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모르냐 이겁니다. 이소영 의원도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의 워딩으로 그대로 돌려주고 있는데요. 고위공직자 부인이 명품백 받으면 잡범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실제로 여조꽃 결과를 보면 10명 중 7명 정도가 김건희 씨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의 언플이 괜히 역풍을 부른 게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네이버 댓글에서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저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이겁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보면 부정평가가 60에서 70 사이를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권역별로 보더라도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까지 싸늘한 반응이 나오는 건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 발등에 불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이런 와중에 이수정 같은 사람은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생각에 출마 결심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회 탓을 하는데요. 공무원들이 왜 탄핵을 당하는가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민생에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이라는데 그 정부 여당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선 찍소리도 못 내고 있고요. 원희룡 장관은 정경훈 같은 사람을 만나서 심지어 거짓말 논란까지 키우고 이러니 전두환한테 절하던 사람 어디 안 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탈당한 이상민 씨는 김기현 대표한테 왜 전화 안 주냐, 여기 인재 있다 이렇게 황당하게 어필하고 있는데 민주당 안에 있을 때나 본인 얘기가 언론에 나오니까 저들이 인용한 거지 이제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기가 막히단 반응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엄청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보수 진보 좌우를 떠나 정치 저렇게 하는 사람들 제일 질색이고요. 저들이 저렇게 막장 행보를 보일 때 이재명 대표는 두 번째 공약에 열심히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온 동네 초등 돌봄 제도 강력하게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이게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행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현장 발언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내 아래층에 우리 돌봄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봤는데, 다 보기가 좋네요. 근데 우리나라, 이 참,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흑사병이 돌던 유럽 그 당시보다 우리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 아주 기가 막힌 얘기들이 외국 언론에 날 정도가 됐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40만으로 줄었다고 하던데, 제가 차에 오면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신생아 수가 26만 얼마든가 뭐 이렇게 된다고 해요. 출산율이 드디어 0.7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부모님들의 이제 양육과 보육 그리고 교육 부담이라고 합니다. 뭐 그 외에도 원인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초등 돌봄이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성남시장 때도 이 문제가 참으로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였는데 현재도 이제 교육청이 하는 이제 학교 돌봄, 초등 돌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들,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뭐 지역아동센터나 또는 지역 돌봄센터들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방정부마다 또 차이도 많고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와 또 지역사회 센터의 그 차이 때문에 혼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공간에 그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돌봄센터를 만들었더니 양쪽이 다 싫어하더군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불편하고 또 학교에 고용된 분들은 혹시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제 예산 부담 문제로 확대하기가 어려워서 결국 또 확산을 못하고 제가 그만뒀는데 지금도 거의 그 현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이제 민주당 정책으로 초등 돌봄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2호 총선 공약으로 만들었다고 하셨나요? 네. 두 번째 중요한 정책으로 저희가 온 동네 초등 돌봄 이름으로 두 가지를 섞은 거죠. 뭐 어디 서양 속담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가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교육 문제는 국가의 백년 대계이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당사자인 우리 초등학생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정부, 또 교육청,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서 초등 돌봄을 위한 종합적인 공간을 만들고 또 컨텐츠도 잘 채우고 또 학생들에 대한 안전 문제, 또 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민주당이 이 시범 사업을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이 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또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입장이라 약간의 한계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과 협력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 어쩌면 세계사적인 저출생 문제, 국가 소멸 문제에 좀 근본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